언젠간 슈퍼개미 어제 처음으로 제가 뿌이로그를 올렸어요. 여보, 되게 내 뿌이로그 보니까 어떻게 재밌었어? 어? 솔직히 말해봐. 아니. 재미없었어. 아니, 나는 내 거니까 내 거 보면서 재밌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보는 사람들 더럽게 재미없겠다. 아니, 그거 배경음악을 좀 넣어야겠어. 배경음악을 좀 넣으면서 이렇게 가면 좀 덜 지루한데 너무 무미건조하더라고. 내가 볼 땐 아직 브이로그는 좀 더 필요해. 그 노잼 영상 끝까지 본 형들은 뭘 해도 될 사람들이야. 뭘 해도 될 사람이야. 자주 찍는 걸로? 아, 업그레이드 되겠지. 아직은 쳐보니까.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성의 없어. 근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딱 올려. 난 봐주는 게 더 신기해. 퀄리티 올리는 거. 여보,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 길어야 이번 주초라고 내가 딱 그랬잖아. 오늘이 뭐야? 주초지. 오늘 급방등 나왔네. 뿌이짜봤네. 엇박꽃! 엇박꽃은 나왔네. 어? 맞춘 걸로 하자. 맞춘 걸로 하지 않을래? 맞춘 걸로 하지 않으냐? 빨간 거 올라오는 거 봐봐. 팍팍 올라오는 거 봐봐. 아, 대본연에서 내가 노렸거든. 내 사실 이걸 노렸어. 근데 여기 딱 타는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이때 정신이 팔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이때 못 샀거든. 근데 날아가는 거 봐라. 날아가는 거 봐라. 아, 대봉이 됐어. 씨. 딱 노리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충 하잖아. 너무 막 하잖아. 아, 이거 뭐 이러면 안 돼. 나 집중해서 하면 진짜 수익 잘 낼 자신 있는데 아, 너무 에너지 뺏기는 게 많어. 자기가 좀 독박 쓰지 않을래? 아니. 뭐 오늘 뭐 했나? 산 거는 없고 페넨터만 오늘 아까 급등할 때 팔았다. 8%에서 페넨터 팔고 어? 이거 뭐 3내 봐봐. 3내 자기 야 밑에서 팔라고 했잖아. 어, 이거 내가 아는 형 진짜 엄청 들고 있는데 이 형. 야, 나 사실 그 형이 이거 나한테 얘기해줘서 산 거거든. 내가 존경하는 형이 있어. 주식 투자 되게 잘해. 사람도 좋고 사마 네트워크 괜찮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대박났어. 어, UTI 이거 우리 펀드에 이거 들어있거든? 봐봐. 우리 펀드에 들어있는 거 보여줄게. 그 모임 펀드 들어있는데 나는 안 샀지. UTI 나 이렇게 기술주 잘 모르잖아. 125.99% 났어. 야, 이런 거 딱 찍어서 딱 올려주면 좋아하잖아 이거. UTI에서 내가 이쯤에서 만 원 넘어가면서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하는데 아니라고. 어, 그 친구 대박 났나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대박 나요. 이렇게 대박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친구가 대박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수 쳐줘. 그렇지. 와, 잘한다고. 속으로, 아씨, 나는 지금 막 개물려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 나는 개물려가지고 막 하는데, 아, 배 아프고 막, 아, 저 형, 씨, 내가, 어? 아유, 내가, 씨, 안 볼 때 뒤통수, 아유, 씨. 지만 죽는 거야, 지만. 그러니까 박수 딱 쳐주고, 형님 축하된다고, 고맙다고 막 해줘야지. 아, UTI 이거, 아, 살걸. 살걸. 다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조사 딱 해가지고, 이거 대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살까 말까. 근데 내 종목 사기도 바빠가지고. 다 반등하잖아, 오늘.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것도 반등하네. 이거 사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이거. 씨. 니키가. 방송 보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다 좋네. 다 좋아. 아, 어제 같은 날 사실 사면은 막 속이 좋았는데 이거 안국약품 봐봐. 반등하잖아. 돈이 없었어. 뭐 할 거 없지 그냥. 좀 보지 뭐. 이거 어저께 누가 그거 물어보더라. 금융주들 오늘 어떻게 됐냐? 금융주들. 어? KB금융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은행. 오늘 또 빠졌어. 왜 이런지 이거 제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여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오늘 또 교육방송 되는데 오늘 교육방송 안 돼. 여보, 은행이 공기업이야 민영회사야? 민영회사. 민영회사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민영회사야. 우리, 신한, KB 그 메모드급으로 이제 통폐합 됐잖아. 예전에 조흥도 굉장히 큰 은행이었는데 신한하고 합쳤고 다 합쳤잖아. 근데 이거 봐라. KB금융만 보면은 주가 그냥 끝도 없이 쫙 저공으로 떨어지고 있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금융지주 봐봐. 쭉 떨어지고 있지. 어? 신한지주도 뭐 그냥 빌빌 되지. 어?
그리고 뭐 많잖아. 전국은행, JB, 어? JB, 봐봐. JB도 이렇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돈을 벌게 못 벌게? 벌어.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퍼담아. 돈을 퍼담아. JB금융지주 같은 것만 볼까? PBR 0.35에 퍼 4.6배야. 추정 PER은 앞으로 돈 벌 거는 3.5배야. 이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뭐 1조 정도 되는데 4배면은 1,500억씩 돈 번다는 얘기야.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 그냥 은행이 아마 우리가 제일 쌀 거? 영업이익이 막 3,500억, 4,000억 하는데도 주가는 계속 쫙 저공비용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돈도 잘 버는 거 민영기업인데 왜 주가가 왜 이래? 왜 이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밸류에이션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행을 좀 샀단 말이야. 근데 싸서 샀어. 더 싸져. 더 싸줘서 더 샀어. 더 싸져. 내가 어제 자기가 박스가 어딘지 모르고 내려갔는데 아 방에 박스 한 개가 있지. 거의 한 개점 다 왔어. PBR이 너무 낮아가지고 한 개점에 왔는데 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은행은 민영기업인데 공기업이야. 우리나라는 금융 이 시스템이 진짜 후진적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 내가 VIP가 되잖아? 그러면 진짜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금융이잖아. 금융지주. 그리고 금융지주들이 또 증권사까지 다 끼고 있잖아. 모든 거를 내 손아귀에 다 잡는 거야. 모든 거를. 내 손바닥이야. 그래서 정권 바뀌면 공사사장들 다 갈아치우지. 공사사장들 갈아치우잖아. 내가 딱 임명해버리잖아. 내가 딱 임명하면. 봐봐. 여기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들 들어가잖아? 우리나라 금융지주 들어가면은, 뭐, 국민연금, 어? 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막 이런 공사들이 한 얼마 되지도 않아. 10%씩 들고 있어. 10% 언저리? 그리고 외인들하고 이제 개인 소액주들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이둘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북한. 근데 북한은 뭐 뭐든지 다 그런 건데, 요즘 문제되는 거 있잖아. 대한, 조양호, 어? 한진칼 회장님이, 한진칼 대한항공 지분은 일가 지분들 하나도 없거든. 대한항공 핵심이거든. 근데 한진칼을 지분을 가지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을 갖다가 다 통제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예전부터 문제고 대주주 일가 지분도 얼마 없는데 니들이 왜 다 장악하냐고. 회사를 통해서 지주사 통해 가지고 지주화로 하냐고. 삼성도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에버랜드 밀어준 거 아니야. 에버랜드 밀어주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사태도 그거거든. 결국은 삼성전자가 핵심이잖아. 삼성전자 구조를 집약이 딱 좋게끔 이재용이 집약이 좋게끔 갖다 몇십 년 한 30년부터 그거를 다 짜가지고 딱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전행하고 싶으면 상장을 하지 말던지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지. 근데 은행은 더 나쁘지. 그것도 나쁘다고 하는데 맨날 그거 적폐라고 하잖아. 내가 볼 때는 그 적폐도 아니야. 적법하잖아. 그게 무슨 적폐야. 적폐가 아니야. 한진칼 사태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대한항공이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런 회장들, 오너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소액 주주들한테 배분을 안 해주는 게 문제지.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 자기 우리 비행기 많이 타잖아. 우리 이때까지 외국 항공사랑 항공사 탄 것 중에서 최고의 비행기, 서비스 최고의 비행기 하나 대봐. 대한항공이야. 우리 이때까지 가전제품 사고 만족도 있잖아. 뭐 AS 받고 가장 만족도 높았던 회사가 어디야? 삼성이야. 삼성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주들을 진짜 뭐로 알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환호는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회사를 위해서는 자기 한 목숨 바쳐서라도 막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회사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이제 VIP 되고 이사진을 장악하잖아? 이제 VIP 팀들이 이제 그 금융권에 이사진을 딱 장악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행이 잘 되기를 바래 안 바래? 안 봐. 아무 상관!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이 임기 내에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물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먹느냐가 그게 이 사람들의 그 핵심 머릿속에 있는 거라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발전 위해서 굴러가지가 않아. 난 한 주도 없어. 은행에서 가장 개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득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잖아. 지금 보면 딱 나오지.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야?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주주가 지금 개고통 받는 거야 지금. 주주가 제일 개고통 받는 거고 그 다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야? 고객. 국민.
국민들 전체가 개고통 받는 거야. 근데 몰라. 왜? 무식해서. 무식해서 몰라. 자기도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자기도 무식해서. 근데 다 그래. 여보, 다 그렇다니까. 어? 까서 미안한데 그냥 다 그래. 우리 가족 누구나 이 구조를 누가 이해해? 아무도 이해 못 해. 국민들이 무식해. 가만히 있다니까. 야, 이거 촛불 들고 이거 들고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대출 규제 했지. 대출 규제 하면서 민생 경제 다 파탄해. 국민들 다 손해 보는 거야. 1차로는 주주들이 이제 다 개고통 받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 손해 보는 거야. 그럼 누군가 손해봤으면 그만큼 이익 보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제일 이익 봐? 공사죠. 어? 맞아. 이사진들이 최고의 혜택을 보는 거야. 이사진들은 평생 자자손손 먹을 돈을 갖다가 거기 앉는 순간에 끝내는 거야. 너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아냐? 딱 올라가면은? 거기 왕이야. 알잖아. 금융권에 알잖아. 딱 지나가면은 직원들은 쫙, 어? 왕이야. 김정은 안 부럽다니까? 아, 그 이상 90도로 딱 하면서 막 눈치 슬슬 보면서 딱 나 나가기 전에 차, 어? 관용차 딱 검은색 그거 딱 대기 딱 돼 있고 기사도 A급으로 딱 돼 있고 그럼 그 밑에도 내가 다 임명하잖아. 왕이야, 왕. 그 분야의 왕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1타로 이익 보고 그다음 이익 보는 사람 누구야? VIP지. VIP지. VIP가 사실 이익을 보는 거야. 내가 너 박아줬지. 어? 그만큼 또 박아준 만큼 오는 거야. 그런 구조라니까? 진짜 이거는 거의 북한식이야. 야, 우리 이번 어제 좋은 뉴스 나왔지, 어제. 자영업자 대출이야. 자영업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워진다. 어? 이거 뭐냐면 돈 빌리기 어려웠던 사람들 봐봐. 자영업자 만추명 지원 프로그램이야. 근데 자영업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은행이 자기 거, 자기 이사장이야. 그리고 은행이 잘 되면 자기가 지분도 많이 있어. 은행이 잘 되면 자기 재산도 느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대출해주고 싶어? 직장. 직장 튼튼한 사람들. 어? 근데 나는 담보 빵빵한 사람한테 대출해주겠어. 그리고 자기 부자한테 대출해주겠어? 가난한 사람에 대출해주겠어? 부자. 부자한테 대출해주지. 왜 그래? 왜 부자한테 대출해주겠어? 부자한테 이자 더 받아? 돈 못 받을 확률이 그렇지. 상각률이 부자들은 상각률이 낮아. 그럼 누구한테 돈 빌려주기 싫어?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기 싫잖아. 왜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기 싫어? 못 받을 수도 있지. 못 받을 수도 있지. 상각률이 높다니까. 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상각률은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대손이라는 걸 쌌거든. 아, 이거는 언젠가 터질 돈이니까 미리 이렇게 빼놓는 거야.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야. 빼놨다가 이제 그걸도 단계가 있어. 주의 요주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야. 단계가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잘라야 되잖아. 그럼 부실화 채권이 되는 거야. 부실화 채권이 되면은 원래 내가 이 채권 가액이 있는데 채권 가액이 쪼그라든 거잖아. 그러면 그 쪼그라든 만큼 상각치고 부실화 채권에서 부실화 채권으로 넘겨. 그럼 그것만 가지고 또 처리하는 또 애들이 있어. 스캐빈저들한테 이제 넘기는 거야.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있어. 있는데 봐봐, 누구한테 돈 빌려주냐? 영세 자영업자 연매출 5억 원이야. 연매출 5억 원 이상이 아니야. 연매출 5억 원 이하. 어? 보증비율 95%. 어? 근데, 아, 그렇지. 보증 다 들어주고, 보증보험 들어가니까, 이제는 상각 안 나. 그것도 맞아. 이제는 그렇게 상각, 그니까 막 해가지고 예전 같이, 예전에는 은행이 다 뒤집었었거든. 안 하고 이제 나눠서 뒤집었어. 보증공사랑 나눠서 뒤집어 쓴단 말이야. 야, 보증공사는 그러면 보증공사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터지면은 결국 터지면 뭘로 메꿔? 세금으로 메꾸는 거야. 세금으로 메꾼다니까. 그래,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다 피 터지는 거야. 이게 결국은. 그러면 예전에 그랬잖아. 백성원 사장님 그랬잖아.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튀어나온다고. 망한 사람이 있든지 신용도가 낮든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어? 그걸 갖다가 이 뒤미는 거는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 그래 봐봐. 근데 딱 봐도 알바도 좀 하고 밑에서 해서 준비가 됐을 때 아, 얘가 됐다 하면 그때서야 내가 좀 이것도 내가 조금 도와주면 해볼 수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 얘가 준비도 안 됐는데 얘한테 딱 10억 딱 주면서 야, 후야, 해봐. 이게 얘한테 뭐가 되겠어. 독약이야, 그냥. 애를 갖다 절벽으로 쳐 밀어 떨어뜨리는 거야. 그거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겠지. 어? 실패해. 그러면 또 온단 말이야. 아빠, 이번엔 배웠어. 이번에. 10억 까먹고 배웠어. 이번엔 20억으로.
또 준다고. 그러다가 인생 다 간다니까. 그러다 애가 인생 다 망가지는 거야. 자영업자 준비 안 된 사람들 밀어줘가지고 여기서 또 실패하겠지. 최저임금 올리고 내수경기 작살내놨는데. 아이러니지? 봐. 내 은행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담보대출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 담보대출을 해주면 그렇게 돌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알아서 잘 된단 말이야.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어? 저거 돈 빌려줬다가 저게 오히려 집값 상승에 도움이 돼. 걔네들 잘라버려. 걔네들 해야 되는 거를 갖다 걔네들 잘라버려. 그리고 막 독약을 갖다가 막 하는 거야. 왜? VIP도 나 아니거든? 아니 이거는 옛날 VIP도 똑같아. 예전도 똑같아. 전전도 마찬가지야. 이거 양쪽한테 다 두들겨 맞겠는데 이거. 앞에 갔더니 이거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 같이 서 있는 거야. 같이 들이서 합심해가지고 공공해져. 어? 아 무섭다. 그렇다니까 이거 봐봐라.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는 연체 채무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으시다. 이 주주들 피눈물이 안 보이냐? 주주들 피눈물이 안 보이냐? 아니 은행을 편의점이라고 하면 돈 안 되는 거 있잖아. 뭐 보증보험 해준. 근데 이런 것들이 100% 보증금 100%야? 아니란 말이야. 이게 또 금리도 예대마진이 우리가 이제 조달금리가 있잖아. 조달금리하고 2.05야. 2.05 한은에서 받아온 2.05에다가 그 우리가 이제 판단 말이야. 은행도 상품이야. 그걸 판단 말이야. 거기서 0.75면은 거의 본전이야. 왜냐면 은행은 굴리는데 돌아가는 돈. 아 너무 또 너무 아니야. 아 머리 아파. 0.85 넘어가야 0.1 정도 먹는데 규모가 크니까 그게 이제 돈이 팍팍 되지. 여기 운영비가 있잖아 은행도. 아니 근데 부동산 대출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아까 왜 그렇게 돈 벌어? 비부동산 대출 풀어준 것 때문에 막 해준 거야. 그거를 어느 나라도 규제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이거잖아. 진짜 김정은이야. 어? 야 이거 집값 오르는데 이거 대출 때문인 것 같은데? 잘도 몰라. 대출 해주지 마. 다음도 쫙 문 쫙 다 닫혀. 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에서 딱딱딱 조금 맞춰서 LTV가 70이 과하다. 그러면 60으로 낮추면 되는 거고 LTV 70이 모자라다 그럼 조금 늘리면 되고 그 안에 세부사항을 조금씩 좀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냥 일괄로 문 다 닫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은행 주가가 이게 뭐 성장성이 있고 뭐가 있어? 야 개인 회사면은 이제 핀테크고 앞으로 금융을 갖다가 세계 다 뻗어나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아직도 옛날에 70, 80년대랑 똑같아요. 윗선, 윗라인 눈치 보면서 정치적인 은행권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100년 박스권이지 100년 박스권. 봐봐. 옛날 차트가 없어서 그런데 옛날 차트 보면은 그래. 어? 20년 전, 10년 전에도 또 가격이 이랬어.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해봐. 은행주는. 우리나라라서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전 세계에서 최저 밸류야, 최저 밸류. 이게 PBR이 0.3, 뭐,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돈을 이렇게 버는데. 아, 그럼 배당이라도 잘해주든지. 어? 아, 아까 전에서 개이득 보는 사람들 중에 한층 빠졌다. 어? 금융노조. 금융노조 개이득 보지. 우리 친한 사람 금융노조 있잖아. 어? 차장님도 금융노조. 꿀빨잖아. 아이 우리 친해. 우리 뭐 다 친해. 그 분들 저거 하는 거야. 직장인들은 당연히 노조 들어가가지고 나도 내가 있으면 나도 금융노조 들어가지고 회띠 둘렀지. 나만 나라고 빠져가지고 어? 나라를 위해서 나라도 빠져야 되나? 그리고 금융노조는 그 금속노조 같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 그래서 쭉쭉 못 날아가는 거야. 규제 때문에. 희한하지. 이게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일까? 이게 망국적인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 이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댓글 봐도 있잖아. 대출을 내가 받았어. 어? 자, 10억짜리 집을 내가 샀어. 자기가 집이 5억짜리가 있었어. 근데 10억이 된 거야.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사잖아? 어? 그럼 그 10억이 어떻게 됐어? 내가 은행에서 받은 10억이 어디가 있어? 나한테. 자기한테 가 있지. 근데 사람들은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집 사는데 돈을 소비해가지고 쓸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이 자기한테 넘어가면 매도자의 돈이 집 매수자한테 가면
그 매수자의 돈이 그냥 어디로 딱 사라지는 자본이 사라지는 줄 아나 봐. 그게 아니지. 10억이 넘어가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오고 가고 그게 빨리 도면 그게 경기가 잘 도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국민들이 없다니까. 난 너무 황당한다니까. 그럼 자기가 그거 샀어.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또 모은 돈 있잖아. 또 10억 모았어. 그래가지고 2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럼 나 자기 집 샀잖아. 어? 그러면 자기한테는 10억이 없고 10억도 대출 은행 대출을 했지만 저 아저씨한테 2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니까. 그 아저씨가 20억을 가지고 또 20억을 빌려다가 4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갔어. 결국은 집들이 남으면서 우리가 그 건물을 매매하면서 세금도 냈지. 중개업자들이 이제 수수료도 받았지. 빌딩 사고 팔면서 뭐 청소도 하고 뭐 가재 도구도 사고 어 우리가 집 사러 가면서 뭐 밥도 사 먹고 움직이면서 경제가 돌았을 거 아니야. 경제가 그렇게 또 내수가 그렇게 도는 건데 그리고 저 아저씨 40억 있고 나 80억짜리 사러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도는 건데 어 내가 5억이 있어. 5억을 빌렸어. 자기한테 10억짜리 샀어. 그 순간 10억은 자기가 그 10억 갖다가 땅속에다가 파 묻어. 마늘 맛에다가 파 묻고 나는 돈 쓸 돈이 없어가지고 돈 못 쓰고 아니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랑 그 빌딩에서 또 우리가 경제활동이 돌아가잖아.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 근시안적인 사고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이게 코미디 아니냐? 근데 또 이런 거야. 아니 남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나 혼자 그런 생각 해가지고 이건 잘못됐어. KB금융 사. 딱 사가지고 혼자 이거 하고 안 하지. 여보 나라가 막 점점 이제 막 이상해져. 점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점점 이제 공산주의로 막 간단 말이야. 자본주의 막 때려잡아.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도 같이 빨간띠 뚫러? 아니지. 뭐 이제는 세계화 됐잖아. 우리는 그게 왜 법인세를 낮춰야 되냐면 그거야. 어? 우리 혼자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면은 상관없어. 우리가 법인세 50%하든 뭐 상관이 없어. 우리만 있으면 다른 나라랑 경쟁하잖아. 삼성하고 경쟁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10% 내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 은행 얘기만. 26분.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어, 마음대로 못해. 이것들은 주주들이 있잖아. 의식이 있으면 주주들이 촛불 들어야 돼. 주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이런 거 발표하잖아? 자영업자 대출 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워졌다 해가 이런 거 하잖아. 이거 사람 다 독약 먹이잖아? 독약 먹이면 아 이거 잘못됐다. 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표로 응징을 하든 응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모르잖아. 그냥 대출이 쉬워졌나 본데. 아! 예! 예! 이거 한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은행권 대출 딱 막잖아? 그러면 서민들이 1차로 이번에 봐. 1분위 소득이 마이너스 36.6%면은 이거는 재앙주... 다른 단어 뭐 없냐? 재난. 이건 재난 중에 대재난이거든. 아무도 몰라. 아무도 촛불 드는 사람도 없어. 왜냐면 소득 1분위는 또 뭐 저걸 메꿔 세금 갖다가 메꿔 주잖아. 그 우리 차상위 계층 들어오는 거 쉽게 해주잖아. 세금으로 갖다가 퍼발리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서 세금 떨어지면 그때 문제 생기지. 지금은 좋지. 지금은 뭐 나라 망하든 말든 뭐 무슨 상관 있어. 나도 몰라. 나도 별 생각 없어. 나도 그냥 좀 조짐 안 좋으면 그냥 우리 저 비행기 타고 떠나서 여보 캐나다 가서 쓰시나 말자. 쓰시나 미세먼지도 좀 그렇고 지쳤다. 딱 떠나면서 하얗게 불태웠다. 내일엔 줘. 하면서 쓰시나 열심히 말면서 나도 젊고 자기도 젊어. 자기 내가 유튜브 하면 돼. 그 많이 모았대. 그게 김으뜸? 심으뜸. 내가 볼 때 자기가 더 낫거든. 15만이다. 여보. 자기 생각 때 자기가 난 것 같아. 15뜸이 난 것 같아. 너 말해. 솔직하게 말해봐.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이상한 거 물어. 너 속으로는 네가 낫다고 생각하지. 어? 아니 자기 또래더라고. 자기 내가 볼 때 유명해질 수 있어. 우리 그냥 캐나다 가서 나는 쓰지 말고 자기는 저 유튜버나 찍어라. 이것도 내가 이 채널도 넘겨줄게. 바꿔. 어? 먹방 채널로 바꿔. 스시 먹으면서. 그거야. 그거예요. 뭐 어쩌겠어. 어떻게 바뀌겠어. 그냥 절이 싫으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지. 싫은 건 아니고 딴 데서 놀아야지. 딴 데서 놀아야지. 근데 보면서 안타깝지. 이제 은행에 몰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 아 근데 그래도 와요. 그래도 다시 봐봐. 다시 시세가 나는 건 반드시 와. 와. 그러면 배당이 양심 있으면 배당이나 좀 더 많이 해주든지 버는 만큼 샥샥샥 배당해주든지. 아니야 그렇게 안 해. 딱 적정만큼 아 좀 말 안 나올 정도까지만 딱 준다니까. 그거를 딱 그 좀 한 3.몇 프로 4% 줄 거야 아마. 그래 3% 주네. 어? 3% 줬고 뭐 올해 한 4% 주게. 올해는 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막 4%에서 4% 정도 주겠다. 그러면 사실은 서민 이렇게 꾸겨놓고도 어? 사람들 주주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 그럼 다른 국민들이 그런다니까? 아 은행 금리 두 배네! 아니 어디서 적폐 자본가를 행세를 야 죽창 들어! KB 주주님들 막 피 흘려서 딱 쓰러져 있잖아. 그래서 아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국민들이가 이 자본가다 저 새끼다 죽여! 죽창으로 야 이씨 그게 대한민국이야. 어? 지금 막 편의점인데 돈 되는 거 담배 뭐 이런 거 담배도 아니야 사실 건강에 좋은 거 어? 뭐였어? 저 편의점에서 파는 거 정관장 이런 거 홍삼 이거 막 마진도 많이 남고 팔아서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거 담보대출 이런 거는 다 막아놓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터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 이익이 주겠지 이익이 주니까 주식을 이걸 사겠어 사람들이 안 사겠어 안 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됐겠어 줄어 떨어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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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싼 줄 아는데 안 산 거예요. 아니 안 산 거예요. 반등하겠지. 근데 거의 이제 뭐 가장 어두울 때 아니겠어 그래도? 왜냐면 국정동력도 이제 슬슬 잃고 사실은 알거든. 지금 연구원들은 다 아는데 이거 지금 내수가 폭망한 거는 건설 규제, 대출 규제 때문에 내수가 폭망한 거고 소득 1분위 36.6% 재난이 일어난 거는 그 상황에서 최저 시급을 올려가지고 재난이 일어난 걸 안거든? 근데 말 못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 나오면서 지금 내수 돌리려면 해야 겠다 그리고 선거 다가오면은 대출 풀어줄 수밖에 없어. 이거 풀 수밖에 없다니까. 한 내년, 내후년이면은 다시 풀어주겠지. 그럼 풀어주면은 다시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간다니까. 지금 이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다 떨어질 게 뻔하잖아. 이익 떨어질 게 뻔하잖아. 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오늘 자 이익 떨어진다고 하잖아.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하이닉스랑 이익 떨어지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찍혀봐야 아나? 재무제표 찍혀봐야 아나? 자기는 그래 찍혀봐야 알지. 자기는 찍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알려줄게. 아빠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들이 안 사는 거지. 야 이거는 폭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지적 게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어? 나 같은 바보, 어? 바보하고 천재만 돈 버는 거야. 또 평범한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돈을 잃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계속 이제 물타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이상하네. 저거 하면서. 근데 바보는 왜 돈 벌겠어? 끝까지 물탄 사람이 결국은 그 해석하지. 근데 예전에 저축은행이 엄청 쌌거든. 그래서 끝까지 물타다가 어떤 형 저 파산했어 내 집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저축은행이고 대마불사 하잖아. 그거 말고도 은행권 얘기하면 수도 없어. 또 위험한 대출이 기업 대출이거든. 예전에 대우조선해야 채권자들 죽일 때 은행권도 채권자들이 있어. 어? 근데 채권자들이 그냥 다 개인이잖아. 어? 그러면 법정관리 가라. 법정관리 가서 알지코 가라. 우리는 그거지. 야 그냥 법정관리 보내. 보내가지고 알지코 봐라. 미국 같으면 이게 정의야. 야 그리고 니네 돈 있잖아. 소송해가지고 돈 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그거 없어. 금감원에서 주지 마. 끝. 발보. 야 채권자들 막 칼 맞고 막 쓰러져 있는데 막 가서 막 밟고. 그리고 은행은 실무 담당자들 자기 돈이 아니잖아. 국민연금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 반토막 나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 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인 끝. 소액 채권자들만 피 흘리고 막 쓰러져 있고 막 구두발로 밟히고 하고 아 내가 들어와서 떠난다. 야 쓰시나 말로 캐나다 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많이 떠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구조인지 몰라서 그렇지 똑똑한 사람도 많이 떠났고 지금 그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너 아니니? 너 혹시 너
너 혹시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니? 나 자고 일어났는데 어, 어디 갔어? 웃긴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안 돼, 안 돼. 내가 아마 구독자 한 100만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거를 얘기를 좀 하고 세상이 바뀌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100만 되면. 100만 되겠어. 아, 이미 50만이잖아, 이거. 아니, 그 형들도 다 떠날라 그래. 지금 떠날라 그런단 말이야. 떠날라. 어, 너무 길어졌어. 뭐 대략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도생하시고 저도 각자 도생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세요.